각종 질환과 맞서 싸우는 최고의 명의를 찾아 서울의 한 공공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명의가 있는 이곳은 수술실? 어. 세계가 인정한 인공관절 수술의 대가이자 정형외과계 레전드 명의. 이쪽이 좀 더 많이 한 번 맡은 환자는 끝까지 책임지며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실천하는 오늘의 명의는 누구? 안녕하세요. 인공관절 수술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후입니다. 국내 유일 미국과 한국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영후 명의입니다. 약 50년간 2만 5천 명의 환자를 집도하며 제2의 삶을 선물하는 오늘의 명의. 오늘도 어김없이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매번 하는 수술이지만 감염이 취약한 수술대에선 한치의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수술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환자는 다리가 약간 오그라져 있고 다리가 많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대 지금. 수술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집도하는 명의. 그다음 6cm 지금 여기 마킹. 그다음에 오케이 됐어. 그다음에 빨리 봐. 핀 박아. 또 구부려. 수술은 빨리 가능하면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첫째는 빨리 할수록 합병증 중에 하나인 염증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되게 노인들이다 보니까 체력들이 약하시다 보니까 빨리 수술을 끝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명의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주머니들 잘 주무셨어요? 와, 자 우리 아주머니는 어때요? 이제 많이 좋아. 많이 아프시. 다리 모양이 많이 좋아졌지? 예. 반드시요, 보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반듯해졌어요. 진짜 아가씨 다리로 바뀌었는데? 예예. 가능하면 많이 구부러지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예. 아. 보면서 이게 너무 다리가 너무 이렇게 비틀어졌어.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수술만큼 중요한 수술 후 관리. 이 때문에 명의는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데요. 평생에 탈골된 다리로 살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다리를 두 개를 붙여봤는데 붙어대요. 지금처럼 건강하셔갖고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많이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책임감이 남다른 김영후 명의는 현재 공공병원에서 취약계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왼쪽 무릎만 아프다고 그러죠? 최근 왼쪽 무릎 통증제 건강화가 지속되어서 생계 유지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체크, 수술하는 것이 명의의 역할이라는데요. 약 7년간 수술한 환자만 57명이랍니다. 제 꿈은 죽는 날까지 은퇴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더 열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오로지 환자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세계가 인정한 인공관절 수술의 대가 김영후 박사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모실 분이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가지고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 이렇게 인생을 사는 분도 있구나 하면서 배우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아이고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현입니다. 명의들의 경고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야, 제가 오늘 김 박사님을 딱 뵙고 악수를 하는데 손이 두툼하신 손이 근데 손이 두툼하면은 의사로서는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뭐 불리한 게 있나요? 아마 옛날에 예. 산부인과 의사 중심으로 예.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이 크면은 안 좋다. 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예. 너는 손이 너무 커서 의사가 되면 안 된다. 예.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의사가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손이 너무 크다. 손이 너무 크다. 네. 아, 뭐 손 얘기를 잠깐 제가 잠깐 옆으로 네. 빠졌는데 네, 네. 인공 관절 수술에 대한민국 대가십니다. 대가 가운데 대가신데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학술상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 10명의 의사에게만 주어지는 히포크라테스 상을 2011년도에 받으셨어요. 그때는 어떤 업적 때문에 받으신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든 거는 이 내가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2011년도 그 직전 뭐 1, 2년 사이에 낸 논문 때문에 많죠. 그 전에도.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거에 준한 것 같아요. 예. 특히 미국 학회라든가 발표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한 변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걸 받고 하다 보니까 예. 전부 논문에 의한 그런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 이런 거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논문이라는 거를 여태까지 몇 개나 쓰셨는지 혹시? 거의 한 300여 편 거의 가깝죠. 300여 편.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인용을 하는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명이고 명학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Citation Index라고 해서 예. SCI. 남이 낸 논문을 얼마만큼 인용을 해주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박사님 논문은 많이 인용되는. 그러니까 저번 하와이에서 학회를 하는데 예. 일본 의사가 나도 몰랐는데 예. 내 논문을 내더니 이게 아시아 최고 논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토 대학에 있는 의사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렇구나. 고맙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형 외과계의 빛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꿈이 의사셨어요? 원래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전혀 아니셨어요? 예. 그럼 왜 의사, 어떻게 해서 의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참 고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에 예. 서울 상과대학을 가는 거로 쭉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6.25를 거쳐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맨날 인공이 없으면 좋겠다. 군대 가면 힘들다더라. 죽는다. 아, 뭐 전쟁, 많이 맞는다. 전쟁통 다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의관으로 가면 편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된 게 갑자기 된 거예요, 사실은. 야. 의대 입학한 이후에 공부하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이제 내가 그 적성검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 예. 고등학교, 중학교. 예. 압도적으로 내가 문과가 많아요. 그래요. 압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라는 건 내 적성하고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 수련이라는 게 필요하고 내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격이나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닥치면 그게 다 적응해서 하게 되더라고. 적성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면. 그렇군요. 대학 은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본과 1학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금덕 교수란 분이 조직학, 히스톨로지 교수신데 노 교수였어요. 예.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신촌의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 아프리카 대륙을 누리고 태평양을 건너 북미의 창공을 나르기를 바란다. 오.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아 이거는 뭐냐 한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의 도전. 그 마음이 내 가슴에 꽉 박힌 거예요. 그게. 야. 그래서 이제 세계를 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시작한 거죠.